무게가 상당히 오버가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기존 차량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제작을 해서 무게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대로? 예, 정석대로. 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에어 수스도도 가고 네. 충전장도 한 모델인데 전혀 뒤에 실려있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렇죠. 예. 멋있는 바닥은 거의 용광로 같아요. 이 프로파일이 있음으로써 네. 열 발산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SRV에 왔습니다. 기존의 SRV는 1톤 베이스의 차량들을 생산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렉스턴 칸으로 승차 공간을 절개를 해서 축연장을 300mm 정도 했다고 합니다. 즉 30cm가 뒤로 확장이 된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캠핑지옥에서 한 달 전에 신차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딜레이가 됐습니다. 자, 요 내용도 들어보고 차량 가격부터 해서 옵션 사항들 특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SRV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오랜만입니다. 머리가 더 하얘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네, 자, 요 차량 예. 제우스 670 칸 예. 모델이죠. 예. 신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연이 있었죠, 이 차량? 칸을 네. 이제 제작을 하면서 네. 이제 무게가 참 맞추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했는데 무게가 상당히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차량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제작을 해서 무게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이거든요. 약간 무게를 좀 줄여서 인증받고 네. 출고는 뭐 원래도 장착을 해서 하는 네.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원칙을 다 이제 고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1톤 베이스를 만들 때도 네. 무게가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사를 다 받고 있고 이때까지 다 했었는데 칸이 이제 더 까다로운 거죠. 그런데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 다시 말해 정석대로. 예, 정석대로. 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캠핑카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예, 예. 사실 제작은 제가 봐도 상향평준화됐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조립 산업이잖아요, 캠핑카가. 예, 예. 그래서 부품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옵션을 넣고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데 그러면 대표 요 모델은. 완전 풀옵션 모델 하나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옵션 선택한 이상의 장착을 하게 되면 네. 무게 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캠핑카에 3요소 있습니다. 예. 물, 전기, 난방인데 예. 자, 전기는 기본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전기는 600. 600A. 태양광 800. 태양광이 꽤 크네요. 예. 800W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수가 200. 청수 200L. 예. 네. 그 다음에 오수가 180. 자, 난방은요? 난방은 이제 독일산 네. 에버스파크의 이제 D5. 온수, 히터, 바닥 난방까지 다 되는 거죠. 예, 다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풀옵션 들어가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차가 축연장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300mm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하부에 300mm가 연장이 되면 차 길이를 얼마 늘릴 수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축 연장을 안 한 차를 봤을 때 500mm를 연장을 할 수 있어요. 300mm 늘어난 만큼 예. 전체 길이를 500mm까지 늘릴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있는데 축연장을 했지만 축연장 안 한 차의 가격과 비슷한 판매. 맞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게 네? 지금 칸이 축연장 안 하고 에어소스가 안 들어가는 정도의 금액으로 네. 지금 우리가 시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은 근데 에어소스도 들어가고 네. 축연장도 한 모델인데 네. 안 한 모델과 네.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다. 저렴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가격 대비 저렴하다. 예, 근데 예. 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펌프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무진동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진동이죠. 이게 예. 기본 장착입니다. 예, 맞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후륜에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예, 축 연장이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차 얼마에 파십니까? 개별 서비스 부가세 다 포함해서 네. 1억 800. 1억 80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빼면 이제 9천만 원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1억 800입니다. 네. 1억 800의 차량입니다. 한번 그러면
외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일단 절개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경쟁사들 보면 절개 안 한 차량도 있고, 예. 네, 절개한 차량도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절개를 안 한 차들을 우리가 이제 칸도 네. 차량이 있거든요. 뭐라 보니까 뒷좌석에 앉아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절개를 해서 캐빈에 이제 캠핑 공간을 확보를 하고 디보기 시트로 해서 이제 4인승으로 제작이 되는. 승차 공간을 절개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캐빈 여기 벙커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벙커가 주 공간이 되고 예. 뒤에는 이제 간단한 예. 요리하거나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면적에 대한 이제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절개했기 때문에 캠핑 공간이 그만큼 늘어나서 예. 캠핑 그 주거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다. 근데도 벙커가 작은 것 같진 않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자, 절개를 안 하면 캠핑에 그 벙커가 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절개를 하면서도 벙커의 공간을 네. 확보를 진짜 광범위하게 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세 명이 네 명이서 네. 앉아서 그림 맞추기도 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다음에 앉았을 때 머리에 부딪히는 부분도 없고. 여기 절개했지만 뭐 티는 당연히 안 나죠. 예. 네, 이건 FRP로 예, 다 정확히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는 FRP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GRP인가요? 네, GRP입니다. GRP 패널로 제작이 되어 있고, 서비스 도어 쪽 보겠습니다. 예. 측면 서비스 도어인데, 제가 보시면 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까지. 이게 앞뒤로 관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시트 프레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확보가 되는 거고, 아마 칸에서 제작되는 것 중에는 적재 공간이 최고로 넓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사 모델이 꽤 있습니다. 칸 네. 제작하는 회사도 꽤 있는데 참고를 많이 하셨겠죠?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네. 연료주의권은 그대로 위치입니까? 아니면 변경을 한 겁니까? 당연히 변경을 변경이 했죠. 절단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변경이 돼서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고, 여긴 요소수. 아, 요소수. 요소수가 네, 이렇게 들어가고. 당연히 디젤이고 네. 당연히 사륜구동이 됩니다. 예, 맞아요. 사륜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엠프타이어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이거 엠프타이어는 무게에 들어가지 않나요? 타이어는 안 들어가죠. 이제 알루미늄 휠이기 때문에 네.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가는데 네. 통상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휠이라고 네. 많이 하죠. 네, 이렇게. 그런 걸 달게 되면 네. 이제 축에 무리가 좀 가는 것들이 있어서 휠을 바꾸더라도 네. 마이너스가 아닌 정상 상태에서 정 사이즈로 정 사이즈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내부적으로 인립이 있는데요. 예. 600A 기본입니다. 예. 600A만 돼도 사실 전기는 예. 그 뭐 장박을 하시는 거 아니라면은 사실 예. 뭐 충전기 저도 캠핑카 타지만 저는 이동을 많이 하지만 한 번도 꺼내서 꽂아본 적이 없어요. 예. 제 차 540A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600A지만 무게에 배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까지 봐준다고요?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80kg 정도를 80kg까지는 예. 또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면 600A보다 더 잘 수 있는 거죠, 배터리를. 예, 당연히. 그런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의를.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지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지를 통해서 네.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배터리 600A 추가, 그럼 1200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태양광이 이제 4장이 들어갑니다. 1600W가 들어가게 됩니다. 1600W에 네. 1200A. 네. 가능은 하지만 권장은 아니다. 하지만 네.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네. 배터리가 좀 무겁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측면창 여기가 아마 거실이 될 겁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서비스 도어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열어봐 주시죠. 예, 네, 여기는 이제 서비스 도어가 아니고 네. 점검부라고 보시면 기계실 따져보면. 자, 여기가 외부에 있네요. 예. 네. 점검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의자를 드러내서 그렇죠, 휴즈도 맞아요. 바꾸고 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문만 열면 휴즈도 바꿀 수 있고 점검도 직접 다 할 수 있고, 요 AB 휴즈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설치해서 간단하게 예, 여기서 간단하게 수리가 되도록. 이거 전 서서 딱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요거 제가 유럽 가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독일의 모터홈도 큰 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과감하게 빼셨네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점검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AS가 오더라도 또 편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ESRV가 원래 전기 쪽을 대표님이 잘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까지 정확히 돼 있고 예. 깔끔하게 배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인가요? 요거는 이제 인버터? 예, 인버터죠. 인버터. 인버터인데 우리가 인버터가 두 개가 들어가요. 더블 인버터. 우리가 지금 세탁해 놨는 거는 냉장고가 AC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전용 인버터.
DC 냉장고가 아니네요. DC 냉장고가 아니라 AC입니다. 어, 그럼 몇 리터짜리 들어가요? 냉장고가? 230리터짜리가 들어갑니다. 230이요? 예. 벌써 150 아니었어요? 그렇죠. 150리터. 아, 그래서 듀얼 인버터로 해서 예, 냉장고 맞아. 전용 인버터네요? 예, 냉장고 전용 인버터고 그다음에 소비 전력을 따져보면 DC 냉장고가 먹는 소비 전력이 한 6A 정도를 먹습니다. 근데 AC 냉장고인데 요것도 6A밖에 안 먹어요. 시간당? 예. 6A가 똑같이 되는데 용량은 더 크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냉장고가 인버터 냉장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도 줄어들고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전력도 되게 이제 적게 먹는다. 네, 이렇게 전기실을 빼준 거는 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물만 안 들어가게끔만 예. 들어가만 잘 관리하면은 당연히 우리 네. 누수 테스트도 다 하고 네. 당연히 잠그면 네. 이렇게 뭐 물이 안 들어가도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딱 아, 꼼꼼하게 들어가 있네요. 한번 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1중, 아주... 2중으로 되어 아, 있기 때문에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새는 뭐 당연히 여름데도 물이 새면 안 되지만 우리는 테스트를 누수 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열대면 열대를 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비밀 공간에 이런 이제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자주 안 쓰는 거 네네네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단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단열 얘기는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열은 예, 이미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아까 열화상 카메라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내에서 예. 보겠지만 예. 그것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갖고 오셨는지. 그래서 후미를 보시면 대로등이 되게 불꽃으로 불꽃입니다. 불꽃. 그래서 뒤에서 보면 렉스턴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튀지 않는 오프로드 4륜구동 네. 모터홈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이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네, 근데 4륜구동이고 예. 힘이 좋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 배분 잘 맞췄기 때문에 주행도 괜찮을 거고 아, 그 무게 중심 맞추고 무게 네. 맞춘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한번 만들고 무게를 재보고 축중 재보고 다 해가지고 조금 다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주행이 어떨지. 예. 여기 아까 열어봤던 여기는 이제 서비스도어가 네. 밑으로 확장이 돼서 그쪽까지 관통이 됐다. 네. 여기는 물 같은 거 묻어도 녹슬지 않고 예. 알루미늄 다 해서 꼼꼼하게 보시면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은 상향평준화 돼 있다. 아, 예. 제작사들이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예스알브는 메이저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돼 있겠죠. 예. 네, 어닝, 예. 피아마, 피아마 45이고 있고 어닝등까지. 예. 네. 그다음에 어닝 힘지도 일체형으로 돼 가지고 어닝 칠 수 있는 레일까지 아. 설치하고 그 밑으로 등이 달리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약간 특이했던 게 보통 축연장을 한 그 렉스턴 차량들은 출입문을 앞에 두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축연장 안 했을 경우는 이렇게 뒤에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건 특이하게 뒤에 뒀습니다. 일단 무게를 맞추기가 제일 좋은 게 요 모델이에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앞쪽으로 무게가 가면 네. 일단 무게에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무게의 중심을 맞추고 그다음에 경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방법을 채택했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더 경량을 하면 이제 앞쪽 출입문도 한 개 지금 제작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경량 좀 시킨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주행 중에 예. 네, 그래서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를 한번 제작했다가 없고 다시 만드는 이유가 네. 네,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실내를 들어가 볼게요. 예. 보시면 아, 여기 외부 샤워기가 밖에 있는 건가요? 예, 외부 샤워기가 아, 이쪽으로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200m 들어갑니다. 청수가 네. 요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장착 예. 도어락, 도어락, 네, 출입문 도어락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사이드 스텝은 전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입니다. 아, 이건 수동. 네, 수동인데 뭐 약간의 가격을 인상을 시키더라도 네. 자동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톤 베이스는 이걸 안 피고도 그냥 쉽게 내려와요. 근데 이제 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네.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옵션을 선택을 해서 선택 기준은 문을 열면 자동으로 빠져나오고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수동도 당연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채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오, 먼저 네. 벙커 쪽 굉장히 넓게 뺐는데 아, 그 전에요.
냉장고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203pm.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인버터요. 예, 인버터형 AC 냉장고. 한번 열어봐 주시죠. 냉장고부터 한번 볼까요? 예, 특이하게 냉장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야, 집이네요, 집. 203pm면 네. 캠핑카 중에서 최고로 크게 냉장기, 냉장실이죠. 네. 네. 냉동고. 냉동. 네. 지금 우리 캠핑카가 150리터를 이제 설치해 놓으니까 네. 사람들이 좀 또 작은 또 냉장고를 한 개씩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감이 큰 거 230리터짜리 알겠습니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고 T자 구조고 벙커 먼저 보겠습니다. 벙커가 이렇게 아까 밖에서 봤지만 이제 위에 경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해놓고 약간의 이제 물경사는 있습니다. 아, 예,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한번 올라와서 앉아보시죠, 대표님. 아, 예. 자, 머리가 닿지 않게끔 책상 자리하고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차담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차담인 거고, 네.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네. 네. 창문도 이제 양쪽에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끔 한번 열어봐 주시죠. 창문도 네. 되게 이제 큰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가감이 큰 걸로 보통 보면 요 반 절반 정도 되는 걸 많이 쓰거든요. 네. 이건 이제 가감이 큰 걸로. 큰 걸로. 그래서 낮창이기 때문에 여기 열면 네. 환기도 확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식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조그만한 식사 갖다 놓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승차는 4인 승차죠. 네, 예, 맞습니다. 앞에 이제 두 분 탑승이 가능하고 예. 뒷좌석이 이제 뒤보기 방식으로 두 분이 탑승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승차는 4인이지만 취침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성인 두 분. 예. 네. 그리고 이쪽 거실 공간에서 이거 다 이제 평탄화 되니까 예. 그러면 한 세 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네 분? 여기서, 세 분? 여기서 네 명까지도 자는데, 4명. 뭐, 널널하게 세 명. 그 다음에 여기 1600에 2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널널하게 두 명. 성인 기준으로 널널하게 네 명이고, 예, 맞습니다. 타이트하게 다섯 명. 예. 아이까지 포함하면 여섯 명까지. 제 편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성차 정원은 4인성이다 보니까, 네. 뭐, 4인이는 뭐 엄청나게 넓은 거고, 그렇죠. 당연히 여기 자는 거는 6인까지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절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벙커를 이렇게 넓게 뺐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절개 부분인데도 벙커가 이만큼 큰 게 잘 없습니다. 이렇게 가라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몇몇 모델만 나와 있는데 네. 네, 그런 식으로 확보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축연장 300mm가 돼서 총 50cm의 이제 늘어난 효과를 받기 때문에 네. 뒤에 보시면 주방 쪽까지 이렇게 더 훨씬 넓어 보이는 예, 효과가 맞습니다. 있긴 하네요. 예. 여기 지금 벙커 쪽 바닥은 온수매트가 들어가는 거죠. 예, 네, 온수매트 기본으로 다 장착입니다. 예.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예, 맞습니다. 풀옵션에 1억 800만 원에 부가세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개별 소비세 네.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가격의 메리트도 이제 확실히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테이블은 지금 이제 이동이 가능한 거죠? 예, 당연히 요즘 캠핑카는 고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 낮춰서 이걸 네. 낮춘 다음에 침대 변환이 가능하고 예, 매트리스를 이제 조절 테트리스를 맞추면 네. 여기 전체가 이제 또 평상이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폭이 얼마죠 지금 이게? 2000이 2000 나옵니다. 아, 2m 2m요? 네. 그러니까 2m 2m 하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좀 널널하게 3명, 네. 뭐 좀 좁게는 4명까지 잘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른 기준으로. 네. 사실 이거 낮추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근데 일단 지금 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아, 그래요? 좀 낮춰요? 이거 지금, 예. 이게 온수가 지금 바닥에 돌고 있어서 거의 찜질방 같은데 예. 예, 뜨겁게 돼서 좀 줄여주시고. 어우, 저희들은 이 바닥 난방에 그 특허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하나의 매체가 들어갑니다. 방열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거 하면서 무상 업그레이드를 다 해줬어요. 아, 기존에 출고하신 분들? 예, 예. 이걸 개발하면서 무상 업그레이드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데, 바닥이 뜨겁다 할 정도로. 아, 지금 뜨겁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좋네요. 뜨끈뜨끈하고.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워크스루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예, 이 어른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억지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억지로는 가능한데 네. 저희들은 이제 주행하면서 뒷사람과 네. 이야기할 정도 진짜 비가 온다면 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도 뭐 그냥 워크스루는 저희들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하고 요 1단, 2단 침대하고 그냥
가장 침대 높이. 그렇죠. 높이가 높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자다가 떨어져도 그냥 집에서 떨어지는 정도. 그다음에 여기 매트리도 다 있으니까. 그렇죠. 또 보호도 되고. 이런 애들도 그냥 걸터 앉으니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애들도 쉽게 올라가고. 애들은 또 이 발판이 여기 발판입니다. 아. 발판을 잡고 이렇게. 이 등받이를 빼서 이렇게 워크스를 하게는 안 되나요?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예. 이제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면 4인승으로 기준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아, 여기 또 이제 저기 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앵커리 테스트를 끝나는 그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어.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 수납장 같은 경우는 거의 예. 눈에 안 띌 것 같아요.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예. 그다음 열면 공간이 나옵니다. 꽤 깊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깊고 이제 간접 조명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앰비언트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앰비언트가 쫙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제 쇼바도 보면은 이 락 장치가 스톱바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고급형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스톱바가 들어가고 다. 야, 완전 상향평준화입니다. 그래서 뭐 가구까지도. 가구는 직접 하세요? 아니면 요거는 외주로? 이 공장이 직접 다 제작을. 아, 직접 하세요? 외주로 운영이 되는 거는 시트. 아, 요거 패브릭 시트. 네, 시트만 외주 처리가 되고 다 이 공장이 직접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시트는 요거 색깔은 선택 가능한? 예, 선택 다 가능합니다. 여기 여러 색깔이 있죠? 책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선택. 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패브릭이라 그러죠. 네. 여기 이제 비오염성이나 해서 네, 뭐 볼펜을 끄도 뭐 있기죠. 네, 이런 물결들이 네, 좀 따뜻한 것도 그렇죠. 있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스피커 소니 스피커 네, 소니 독서등이 안 봤지만 달려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TV 모니터가 뒤에 있네요. 예. 네, 그래서 관절 달려 있죠? 예. 관절이? 예, 당연히 달려 있죠. 그리고 스마트 TV고요. 네. 그다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 TV로 잘 보시는데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스카이라이프 달게 되는데 그 공간까지 다 꼬여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네. 지금 보일러죠? 네. 여기 바닥 난방용 히터. 네. 히터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히터 안 떠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뜨거워서. 예. 그리고 이제 오디오 장치. 예. 네. 라디오도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네, 라디오까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가 다 되기 때문에 TV하고 연동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연동해서 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화장실 쪽 보시면 이제 뒤쪽으로 뺐습니다. 빼서 고정식 변기 네, 장착이 되어 있고, 세면대, 수납장 공간에서 요 바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 빠짐 예. 잘 되게끔 들어가 보시죠. 저희들이 네. 여기 보면 물골이 네. 이렇게 경사지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빼놨습니다. 아, 이쪽으로 기울든 저쪽으로 기울든 다 이 골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경사지를 두신 거예요? 네. 아, 여기도? 여기도 다 경사지를 다 줘놨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눠서 점점 깊게? 예, 점점 깊게. 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누구는 두 개를 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개를 낼 필요가 없이 그거를 다 기술적으로 네. 다 해놨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지금 뜨겁습니다. 아, 거기도 온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금방 마르겠네요. 샤워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라버려요. 난방을 해요. 네. 근데 여름철에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겨울철에는 진짜 금방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샤워할 때 내가 해보면 뭐 변을 보던 샤워할 때 추워요. 춥죠. 아, 네. 추운데 이 바닥 난방으로만 으로도 진짜 이 온기가 뭐 따뜻한 지금 더워요 여기가. 여기 물론 여기 또 히터가 나와요. 히터도 여기. 나옵니다. 아. 네. 당연히 히터도 나오지만 바닥 난방으로만 해도 진짜 이 뜨거울 정도. 네. 네. 자, 또 누가 템퍼도라 그러죠? 뭐 예, 보시면 금방 차지 안 하고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네. 되게 부드럽게 사느리도록 해놨고요. 네, 이렇게 네. 요 유행입니다. 이것도 네. 네. 이것도 다 기본으로 원래 이게 옵션으로 45만원 6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기본으로 해가지고. 무게도 별로 안 나가죠, 이건? 예, 맞습니다. 경량화 시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주방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뺐습니다. 주방이 크지 않아요. 예. 굳이 이제 실내에서는 요리를 안 한다는 게 이제 이미 어떠한 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여기서 간단한 것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라면 끓여 먹거나 이제 그 정도 커피 끓이거나. 네. 그리고 이게 또 싱크볼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한 450 정도 되고요. 이게 3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적은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에어컨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이제 이렇게 닫아놓고도 사용되게끔 다 해놨습니다. 넣을 수 없나요? 넣을 수도 있죠, 당연히. 아, 그렇죠. 네, 넣을 수 있게끔 매립이.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6평 네. 위니아. 우리가 이제 여기가 공기 유입, 네. 여기가 토출구인데 네. 공간을 일부러 많이 줬습니다. 아. 그래서 닫아서 사용이 되게끔. 실외기는 언더로드가 있나 밑에 예, 바닥에? 언더로드가 실외기는 예. 아니 이제 에어컨이 네. 정속형이 있고 네. 인버터 타입이 있습니다. 정속형은 이제 초기 구동할 때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부활하면서 뭐 돌아갈 때 인버터에서 삑 하면서 전원이 딸려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인버터 타입은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초기 구동 전기가 되게 적게 먹으면서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인버터 타입으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컨트롤 패널 보시면 네. 예. 요거는 아마 조금 바뀔 겁니다. 요거는 초창기에 제가 이제 칸 전용이 아니라 제우스 560에 들어가는 모델을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뭐 이대로지만 비슷하지만 등 스위치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스위치가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원 화이트 네. 그 다음에 요건 화이트 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간접은 당연히 이쪽으로 밝히셔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외부등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방 따로 아 주방등까지 네. 네, 이렇게. 벙커도 개개인의 위치에 맞게끔 벙커는 저는 당연히 쳐서 껐다 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당연히 꺼서 껐다 켜도록 해놨고 여기는 이제 중앙 요거만 쓰는 거니까 여기. 등을 되게 많이 썼어요. 지금 구석구석 보시면 예. 예, 간접등이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간접등인데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주방이 아, 예, 보시면 예. 네. 그리고 발판 쪽에도 다 간접조명이 네. 다 들어갔고 여기 밤에 보면 더 예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 예쁩니다. 네. 전자레인지가 보통 캠핑할 때 예.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 사실 햇반대 올 때 많이 쓰죠. 예, 맞습니다. 햇반대 많이 쓰죠. 뭐 또 텐데. 이렇게 넣고 네. 당연히 그리고 넣고. 밖에서는 이 문만 열면은 예, 당연히 전자레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콤비예요. 일체형이네 일체형. 네, 맞습니다. 이거까지 장착 기본으로 다 네. 들어갈 장착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전자레인지를 제일 많이 쓰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카메라 갖고 오셨어요. 이걸 아, 예.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수시로 그 검수할 때나 네. 뭐 개발할 때 요걸 제품을 쓰거든요. 네. 여기 이제 한 60만 원 정도 해요. 요게. 네. 요걸 개발할 때 이제 쓰는데 혹시나 열이 어디 빠지는 데 있나? 아 돌려가면서. 예, 돌려가면서 아. 단열이 좀 안 된 데가 있나? 골고루 돌아가는지 보는. 예, 어디로 열이 빠지나? 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점검을 해요. 아 그래서 그게 딱 튀어 나면 예, 그걸 보완시키는 거군요. 예. 통상적으로 벙커 쪽에 보면은 동일하게. 네. 고르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 빠지면 색깔이 달라지게 아, 나와요. 아. 그럼 이제 보완을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다 보게 되는 거죠. 지붕, 저 천장까지. 네. 우리가 이거 보면 단열 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걸 안 하면 이 온도 차가 달라요. 아. 그래서 이 온도를 보고. 아,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보면 네. 여기 손집은 자국이에요. 아, 그만큼 정밀해요. 아. 떼가지고 네. 떼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네. 이만큼 정밀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열이 빠지는 거를 다 볼 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바닥 한번 비춰봐요, 바닥. 네. 지금 뜨끈뜨끈하고 바닥. 너무 덥거든요. 네. 어이, 지금 바닥은 거의 용광로 같아요. 네. 이게 보면, 발바닥 자국, 야, 이게 또. 네, 그만큼 정밀하다는 거죠. 아, 발 예. 하나 디뎠는데도 네. 이게 온도 차를 느끼는 거니까. 자, 화장실 바닥이요. 네, 화장실 바닥. 야, 화장실 봐도 아, 보이네, 배관이. 예. 여기 보면, 왜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긴 보이냐면, 네. 여긴 철판을 다 깔아버리거든요. 아, 여기 철판 깔아서 안 보이네? 예, 안 보이는 거고, 아. 여기도 이제, 여기는 프로파일만 들어가요. 아. 여기 보면 라인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터크가 나 있는 프로파일.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프로파일이 있음으로써 네. 열 발산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터크는 내놨지만은 오픈을 안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제 제가 한번 주행을 간단히 해볼 텐데 예. 에어 서스펜션을 느껴볼.
올려 가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시면 이제 에어 서스펜션 달려 있는데 예. 이게 또 높이셔도 되지 않나요? 예, 당연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배를 실거나 이럴 때 데이지는 절대로 안 넣는데 혹시나 뭐 올리고 싶다면 요 조절기가 있습니다. 아. 조절기에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주행을 하면 자동으로 레벨링을 잡아버립니다. 아. 그런 식으로 오토 자동 레벨링이라 해서 네. 독일산 웨브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글로벌 회사입니다. 특장에 들어가는 모든 90%가 이 제품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한번 에어 서스펜션의 효과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탑이 높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는 게 되게 겁을 많이 내시는데 고속도로나 이렇게 뭐 어디 가보면 캠핑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요. 아. 손님들이 우리 시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시승을 하면 캠핑카가 얹혀져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 많이 해요. 이제 무게가 뒤에 실려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확실히 잡아주는 게 그렇죠. 있겠죠. 네. 그리고 무게 편차가 말 그대로 뒤쪽이 많이 실리든 앞쪽이 많이 실리든 뒤에 처지거든요. 네. 그걸 자동으로 뒤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안정감이 있는 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속도를 80km까지만 내보겠습니다. 80km 달리면 달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80km까지만 내보겠습니다. 아, 약간 느낌이 오네요. 네. 아, 전혀 뒤에 실려있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우리 저 1호 샘플 지금 괜찮습니다. 저거 뒤에 저거 DP해 놓은 거 아이고 DP했던 제품들이 떨어져서 소리가 났지만 그거 이제 제외시키고 그거 외에는 잡소음도 거의 없네요. 저희들은 네. 가구가 짜맞춤은 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라는 건 비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비틀리는 걸 잡아주는 거는 격자무늬로 짜맞춤이 최고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소음을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아, 에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경사했을 때 살짝 플러그인이 쫙 줄어드네요. 통상적으로 네. 말을 하면은 에어서스 타면은 그냥 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뭐 배를 타는 것처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뒤에 승차하신 분들도 훨씬 더 편안하게 주행하는 것 같아요. 잔 진동이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제가 1톤 운전했을 때 약간 그런 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속도를 낼 때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갈 때 이걸 좀 조절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있네요. 이것은 이제 자해죠. 네. 네, 대표님 주행까지 예. 해봤습니다. 확실히 있고 없고 차이는 네, 느껴집니다. 자, 대표님 요거 차량은 이제 생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계약을 하면은 대략 생산 얼마 걸립니까? 한 4월달, 5월달 정도. 4월, 5월. 예. 대략 한 2, 3개월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카는 예. 장점이 주문하면 바로 나와요. 차량이요? 네. 차량 베이스 차량이 주문하면 거의 일주일 정도 많이 나와요. 빠르게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에어서스 달고 뭐 여러 가지 또 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한 그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시려면 이제 지금 전시회가 없으니까 예. 여기 지금 대구로 와야 되는데 지점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몇 군데 있죠? 우리 판매 및 AS 지점이 네 군데 있는데 네. 부산, 네. 서울, 경기, 북부,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네. 대전 이렇게 해서 큼직한 도시에 이제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 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AS도 이제 예전에는 막 출동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이 가까운 지역으로 가면 네, 맞습니다. 되게끔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차를 보시려면 또 대구로 오셔도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차가 두 대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한 대는 이제 1호차 네. 조금 이제 설명을 범해야 되겠지만 1호차는 여기 놔두고 2호차는 순회 전시를 합니다. 지점마다? 네, 지점마다. 우리 카페에 올려놓거든요. 네네. 그러면 부산 지점에 언제부터 네. 언제까지 전시한다 그러면 부산에 가 보셔도 되고. 그래도 대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화 맞습니다. 몇 번입니까? 1588-2738. 네, 1588-2738 네. 전화하시면 YesRV 상담해서 네. 차량도 알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와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